오늘은 예전에 오셨대요. 그래서 통화 목록 보니까 통화 목록은 자동으로 떠져. 고객님 개인정보 저장 안 해도 자동으로 떠져 통화 목록은. 한 6개월 전에 오셨더라고요. 그래서 그때 수리를 받고 왔는데 또 안 되신대요. 램 저축 불량 아닐까요? 뭐 안 되는지는 몰라요. 그때 뭐로 수리 받았는지도 모르고 제가 기억력이 뭐 썩 좋은 편은 아니죠. 일단 오래됐을 거예요. 컴퓨터가 딱 봐도 오래됐죠. 그래서 이런 거는 가져오고 그 다음에 돈 들여서 고치고 비용 기본 점검비라도 나오잖아요. 아무리 램 저축 불량이라도 그렇게 하면 그냥 좀 고장 안 나는 거 하나 사시는 게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램 저축 불량 같은 거 고객님 고치실 줄 아시면 되는데 알려드려도 잘 못하시거든요. 일단 램 저축 불량 아닐 수도 있으니까. 전원이 안 들어오네. 일단 들어오네? 들어오는데 뭐가 안 된다는 거지? 이렇게 쳐봐도 안 끊기죠. 램 저축 불량도 아닌데 이러면. 아 여기서 안 들어가지나? 보드 이름이 안 보이네요. 이름이 보이면 어떤... 알겠는데 일단 그래픽카드가 GT4400입니다 이거 뭐가 안 된다는 거지? 이렇게 지금 접촉 불량도 안 일어나고 이거는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데 뭐가 안 된다는 거지. 다시 연락 한번 들어봐야겠네요. 예 컴퓨터입니다. 예 고객님 컴퓨터 점검해봤는데 컴퓨터 어떤 증상인가요? 잘 켜지는데 지금은 램 접촉 불량 같은 것도 없고요. 지금은 잘 되거든요. 예예 잠시만요. 꺼진 게 오류 난 것도 없거든요. 예전에 예예 예전에 꺼졌던 거 보면 여기 나오는데 예 예, 제가 기본적인 점검은 몇 가지 해드릴 테니까 나중에 요거 찾으러 오셔서 요거는 뭐 그냥 가져가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 예, 제가 점검은 몇 개 더 해보겠습니다. 예, 예, 시간 되실 때 찾으러 오시면 됩니다. 자, 고객님이 켜다가 안 켜졌대요. 뭐 그럴 수도 있죠. 차도 고장났다가 정비소 가면 증상이 안 나오고 사람도 아프다가 병원 가려고 마음먹으면 그날 아침에 안 아프고 그런 경우가 있죠. 한번 더 껐다 켜볼게요. 이게 붕 돌다가 꺼졌다 그러면 램 저축 불량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냥 켜지죠. 이거는 이렇게 때려도 안 멈추는 거 봐서 램 저축 불량도 아니고 세워서 이렇게 여러분 손님 컴퓨터 때리는 게 아니에요. 이렇게 때리는 거 맞죠? 이렇게 때려도 안 켜진다 그거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. 두들겨 가지고 손님 컴퓨터를 때리면 안 된다 그런 경우인데 이게 제가 뭐 사람 때린 것도 아니고 이게 테스트 해보는 거잖아요. 일단 오래돼도 전혀 문제가 없거든. 접촉 불량도 없고 요거는 금액은 안 받습니다. 요렇게 되면 고객님 제가 켰는데 아무 문제는 없잖아요. 디스크 한번 검사만 검사가 아니고 디스크 문제 있는지 보기만 할게요. 사양 한번 볼게요. 보자. 아이고 느리긴 느리네요 컴퓨터가. 뭐 어르신들 고수업 치는 거는 이렇게 조금 느려도 괜찮죠. 또 뭐 그렇게 빨리 안 쓰니까요. 물론 빠르면 더 좋겠지만. 자 펜티엄이네요. G630 오래됐네요. 램 한 개, 가기가 하드디스크 한 개, SSD 한 개, 하드디스크 한 개, GT400 G630 제가 다 모내어가지고 펜티엄은 2세대 펜티엄이네요. 2세대 펜티엄. 뭐 그러면 오래돼서 가치는 없고 일단 고수도 치는데 펜티엄이나 뭐 상관없고요. 디스크도 지금 하드 튜너로는 오래 안 잡히죠. 요 정도면 쓰는데 문제는 없을 거거든요. CPU 점유율이 높지 디스크 점유율은 툭 떨어졌죠. 이거는 뭐 문제가 없네요. 아마 고객님이 부팅되다가 꺼지고 했던 게 윈도우 업데이트 아니었을까요? 업데이트 한다고 고객님이 빨리 안 되니까 꺼버리고 1년에 한 번씩 AS 받으셨네요. 13년, 14년, 15년 필룩스 XX 그래픽카드 계속 고치셨나 보네. 펜티엄에 무슨 그래픽카드를 이렇게 바꿨지. 계속 한 번만 더 해볼게요. 일단 전원 뺐다가 셧다운 시켰다가 안 그러면 어떤 에러가 있는데 가지고 오시다가 전원이 차단돼가지고 초기화 돼가지고 됐을 수도 있고요.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. 컴퓨터나 고객님이 굳이 되는 걸 이렇게 가져오셔서 안 된다고 뻥치고 그럴 이유는 없잖아요. 이거는 그냥 그런 것 같아요. 제 생각에는 전원이 차단됐다가 오래 있다가 바이오스 초기화 되고 나서 CMOS 클리어 초기화는 아니 초기화죠. 그러니까 버전은 초기 아니고 CMOS 클리어 된 다음에 새로 되니까 되는 거 그건 것 같아요. 문제 없죠. 이런 건 테스트가 아니에요. 이런 거는 뭐 있는 그대로 제가 그냥 봤다가 끄는 거잖아요. 맞죠? 아까 전에는 부팅이 되다가 꺼지고 되다가 꺼지고 했다는데 뭔가 바이오스에 뭐 문제가 있었겠죠. 잘 되죠? 아 아니다. 한 번 더 켜볼게요. 그거 인터넷이나 뭐 실행까지 해볼게요. 혹시나 그걸 갖다가 켜지다가 꺼졌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거든요. 컴퓨터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러실 수 있죠.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. 이거 왜 이리 지저분하냐. 안 그러면 USB 쇼트 뒤에 먼지가 많아가지고 한번 불어버리죠.
자, 전면 후면 먼지 좀 풀었습니다. 혹시나 들고 오다가 먼지가 빠져서 되는 걸 수도 있습니다. 아, 이거 예전에 유튜브 어떻게 들어가냐 고객님 그러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아저씨 정치 역시 어르신들은 정치 이렇게 꼭 보죠. 정치 많이 보셨네. 자, 유튜브 어떻게 다냐 해가지고 제가 이걸 빼놨던 것 같아요. 이거 유튜브를 바탕화면에 유튜브 볼 수 있게 이렇게 뺀 것 같습니다. 인터넷도 잘 되고요. 유튜브 잘 되고 잘 됩니다. 이거는 제가 수리할 건 없습니다. 이런 건 점검도 아닙니다. 문제가 있어야 점검을 해보는 거죠. 고객님이 조금 거리가 있으시대요. 뭐 그렇다고 엄청 먼 거리는 아닌데 어르신들은 조금 거리도 이동하기 좀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. 장려 아니긴 한데 좀 거리가 있으시다고 하더라고요. 멀리서 오셨다고.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 외에는 안 봤는데 컴퓨터를 연락도 안 받아요.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이 여러 건 와 있는데 제가 다 걸어가지고 하기가 너무 바쁘더라고요. 그러니까 제 일을 못 하겠더라고요. 그 전화 통화만 하는데 업무 시간 외에 연락이 오거나 뭐 질문이 오거나 그런 건 콜백이나 답장을 안 하거든요. 업무 시간에 온 것만 하는데 이 손님은 멀리서 지금 오셨다고 해가지고 고객님과 저만 아는 비밀 장소, 너와 나의 비밀 장소 거기에 숨겨놓고 가시라고 했어요. 제가 금방 들어간다고. 한참 늦게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볼 건데 조금 뒤에 한 10분, 15분 뒤에 들어온다고. 그래서 거기 숨겨놓고 가셨고 제가 찾아가지고 테스트 해봤는데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. 자, 컴퓨터 오래됐죠. 요즘은 이런 디자인 안 나오죠. 옛날엔 참 디자인 다양하게 혁신이 많았었는데 요즘에는 이런 거는 없죠. 이제 일단 오늘은 그렇습니다. 돈 못 벌었습니다. 돈 못 벌어도 고객님이 문제없이 사용하시면 된 거죠. 오케이, 오늘은 여기까지.